버릴 수가 있어? 그러고도 여태 이렇게 태연하게 살 수가 있냐고! 실수였어. 제대로 판단하기엔 나도 그땐 너무 어렸고, 암튼 질 나쁜 여자한테 걸려서 내가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난 거야. 그런 아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. 오빠! 알아. 너 충격받았다는 거. 하지만 넌 아빠를 이해해야 돼. 아빠는 너랑 엄마랑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라고. 그 아이를 버린 것도, 그 아줌마한테 멀리 떠나라고 한 것도 다 너를 위해서. 제발 내 핑계 대지 마! 차라리 아빠 그 지저분한 과거 탄로나는 게 겁난다고 솔직히 말해!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야!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. 그래서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. 됐다니까! 아빠 지금도 입만 열면 남의 탓하고 변명만 하잖아. 이런 사람이 우리 아빠라는 게 너무 징그럽고 끔찍해. 다시 아빠 얼굴 보고 싶진 않다고! 너 어디 가는 거야? 설마 엄마한테 다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? 그런 게 두려웠으면 그런 짓 하지 말았어야지!